안녕하세요. 민주학교 황상호입니다. 오늘도 캘리포니아 주민들께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주택 소식인데요. 밀린 임대료와 받지 못한 그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 임차인, 집주인 모두 많으신데요.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원에서 주요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공유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릴게요. 먼저 세입자 구제법인 AB3099 Tenant Relief Act가 다시 통과됐는데요. 기존 1월 말이었던 그 퇴거 유예기간이 최대 잠정적으로 일단은 6월 30일까지 퇴거가 유예됐습니다.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캘리포니아 주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. 총 그 연방지원금 26억 달러를 캘리포니아 주가 운영을 하는데요.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그 세입자라든지 그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소식은요. 밀린 그 세입자의 렌트비를 정부가 상환해 주겠다고 합니다. 최대 1년간인데요. 지난해 4월부터 오는 3월 사이 최대 1년간 대상자에게 렌트비를 상환해 주겠다. 또는 향후 그 오는 4월부터 6월 사이 최대 3개월 동안 또 렌트비를 상환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대상자는 중간소득 80% 미만인 가구인데요. 주 타겟은 그 중간소득의 50% 미만인 가구고 또 가구 구성원 중에서 최소 90일간 실업을 당했다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경우가 제일 메인 타겟입니다. 그러면 그 LA 카운티의 경우 중간소득이 AMI라는 중간소득이요. 4인 가족 기준은 77,300달러입니다.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중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103,000달러입니다. 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. 해당 그 숫자를 제가 그 유튜브 디스크립션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.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또 이번 프로그램이 반가운 것은요. 그리고 세입자와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오는데요. 어떤 방식이냐면 집주인이 밀린 집값의 20%를 면제해주면 정부가 나머지 80%를 지급해주겠다는 겁니다. 또 만약에 그 집주인이 세입자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면 그냥 밀린 집값의 25%를 정부가 집주인에게 주겠다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그 세입자가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동의 여부 한계 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가 밀린 집값의 25%를 주겠다는 겁니다. 또 어떤 그 입주민은 세입자는 임대료를 모두 정산했다.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향후 렌트비의 25%를 정부가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세입자가 렌털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집주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경우에 법정에서 이 밀린 집값을 줄여주도록 하겠다라고 법원을 이용해서라도 줄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세입자 재정보조 프로그램인데요. 세입자가 그 밀린 집값의 특정 달을 선택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밀린 집값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밀린 집값에 대한 면체료를 집주인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밀린 집값에 대해서 집주인이 면체료를 부과할 수 없고요. 또 집주인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을 매각하거나 밀린 집값을 받기 위해서 뭐 채권 서비스 추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세입자를 압박하는 일도 그 모라토리엄 일시 중단됩니다. 또 세입자가 그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데요. 집주인이 이 경우에도 집을 매각할 수 없고 채권 추심 서비스를 이용해서 세입자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또 일시 중지가 아니라요. 금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정해진 기간도 없습니다. 또 2021년 7월 1일까지 밀린 집값을 받기 위한 법적 행동이 금지되어 있고요. 또 집주인은 그 렌탈 보조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 있는 세입자와 호의적인 협력 태도를 유지해야 집주인이 밀린 집값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또 법원이
렌트비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그 한도를 정하겠다라고 해서 변호사비 때문에 허덕이는 경우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또 그 주택 공급자가 COVID-19 때문에 밀린 집값 기록을 이유로 새로운 그 주거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요, Housing is Key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건데요. 아직 신청은 그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청번호를 받고 있지는 않는데 계속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업데이트 되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Housing is Key라는 웹사이트를 꼭 그 찾아보시고요. 계속 그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